내 유전자를 등록하지 않은 것도 보육원 호영이 일도 다 알고 있어. 아버지. 네 어머니 잘못은 용서할 수 없지만은 그걸 네가 다 떠안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라. 무슨 일이 있어도 넌 어디까지나 내 아들이야. 진유야. 죄송합니다. 아버지가 저한테 쏟아주신 마음 이렇게 밖에 갚아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. 태권도장은 이 동네에도 있다니까 기쁨아. 나는 우리 사모님 있는 태권도장으로 가고 싶단 말이야. 집에도 못 가고 태권도장도 못 가고. 그래 알았어. 고모가 아빠한테 얘기해볼게. 진짜? 그 대신 앞으로 유치원에서 절대 혼자 나오면 안 된다. 알았지? 나 동영상 볼래. 사범님 보면서 연습해야지. 유시가 좋아하는 커피예요. 내일 많이 춥다고 하니까 출근길에 따뜻하게 마셔요. 하루에 5천 원 이상 안 쓰는 게 목표라면.